안녕하세요. 드로잉 공감 이정현입니다. 네, 오늘은 꾸준함이 가진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두 달쯤 되었는데요. 가능하면 매일 그림을 하나씩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날이나 기분이 안 좋은 날은 그냥 패스하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목표로 한 것을 지켜낼 수 있었고, 그것이 저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는 그림이 아닌 다른 것을 매일 꾸준히 하기로 약속하고 3년 이상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108배 절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약속이었어요. 아픈 날도 많았고, 외박도 자주 했고, 심지어 텐트에서 잔 날도 적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캠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공간을 찾아서 절을 했고, 3년간 실천하기에 성공했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한첫 번째 동기는 함께 약속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중간에 많이 떨어져 나가기는 했지만, 마지막에 몇 명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동기는 이제까지 해온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였어요. 사실 두 번째 것이 동기부여에 더큰 역할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지켜온 실천인데 여기서 포기해? 하는 집념 같은 거였죠. 어쨌든 목표로 한 3년의 실천 뒤에 저에게 돌아온 보상은 사실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뭔가를 특별히 잘하게 되었다든지, 금전적인 혜택이 있었다든지, 특별히 몸이 건강해졌다든지, 그런 건 아니었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보다 중요한 한 가지가 저의 깊은 중심에 자리 잡았어요. 바로 나는 결국 해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나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힘이었어요. 물론 이후에도 사업적으로나 인간관계에서 힘들고 좌절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바로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되었죠. 이건 저에게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최근에도 사업적으로 많이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우울감에 젖고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가슴 깊이 심어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무언의 믿음 내지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그림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절을 하는 것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재미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구독자, 조회수나 좋아요를 얻는 성과도 물론 좋지만, 일단 그림을 그리는 일 자체가 성취감이란 게 있잖아요. 108배절도 처음에는 성취감 같은 게 있었지만, 나중에는 정말 하기 싫거든요. 특히 아침에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을 때가 더욱 그렇죠. 그런데 그림은 재미도 있고 나름의 성취감도 있으니, 절도 했는데 그림을 왜못 그려? 하는 비교 우위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3년 108배절이 저에게 가져다 준두 번째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도 웬만하면 할수 있는 내성을 가져다 준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108배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절이 운동도 되고 건강에 좋기는 하지만, 꼭 절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스스로 어떤 약속을 설정하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보기를 권장드리는 거예요. 사소하더라도 나 자신과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비록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뭔가 특별히 한 가지를 생각하기 어려우시면 우선 그림 그리기로 정해볼까요? 매일 그림 한 장을 어떻게든 완성하기. 비가 와도, 친구들이 와도, 피곤해도, 아프고, 하기 싫어도, 그냥 해보기 어떤가요?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림은 아주 감성적인 행위라서 조금만 컨디션이 나빠져도 선 하나 긋기조차 어려운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하기보다 친구들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꼭 같은 주제가 아니어도 각자 지키기로 한 것, 한 가지씩을 공유하고 서로서로 증인 혹은 감시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마땅치 않으면 저랑 하면 어떨까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메모해 두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해 드릴 수는 없지만 스스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실천의 의지가 생기실 거예요. 아, 실천하실 때한 가지 중요한 것이 더 있는데요. 바로 한두 번 빼먹더라도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으면 차라리 그 일을 포기하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조금의 허점이 있더라도 그 일을 계속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래서 매일 꾸준히 올린 그림이 저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기로 했죠. 결과적으로 저는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말이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네. 아무튼, 오늘은 이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